안녕하세요, 키덜튜브입니다. 오늘은 좀 핫한 빗이죠. 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요. 버스만 타도 맨날 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버스 타보신 분 아실 텐데 무슨 막 파마한 여성분이 나와서 빗질을 하는데 빗이 막 슉슉 내려가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막 부드럽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자이고 이런 빛이 필요가 없어요. 뭐 거기다가 엔젤이라고 해가지고 천사의 날개를 딴 이런 빛을 남자가 들고 다니면서 쓸 일은 절대 없겠죠. 그래서 그럼 왜 샀냐? 바로 저희 집 까리에 털 빗을어줄 때 이런 빛도 효과가 있나 궁금해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손상된 모두 엉킴 없이 쫙쫙. 오, 디자인이 영상에서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정색 블랙에 펄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학생분들이나. 디자인이 매우 잘 빠졌습니다. 오, 본체. 그리고 위 보시면 증정. 요거 때문에 사실 요거 때문에 샀거든요. 증정해준다 그래서. 귀요미 금색 브러쉬도 들어있습니다. 와, 금색도 꽤나. 또 여기 이렇게 열쇠고리가 달려있어서 열쇠에 달아놓고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여성분들 앞머리나 좀 이제 엉킨 부분들을 그때그때 빗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미니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증정치고 꽤나 퀄리티가 괜찮고 따로 살려면 이것도 한 5-6천원 하더라고요. 짜잔. 빗을 이렇게 포장을. 제일 큰 크기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남자인 제 손에 이렇게 잡아도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서 여성분들은 손이라면 뭐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 것 같네요. 일단 그립감 좋고 제일 궁금하신 게 이런 부분이겠죠.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머리를 빗으려고 산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까리의 털을 빗어주려고 산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나름 탄성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서 강아지들도 피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털을 빗겨줬을 때 자극이 좀 약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모델로 저희 여자친구 모발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염색한 뒤에 크게 관리를 안 해줘서 끝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의 모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빗겨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뜯자마자 일단 여자친구 머리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빗으로 한번 빗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겠지만 여자친구한테 소감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잘 빗기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머리 두피 별로 안 아프지? 두피가 마사지가 되면서 편하게. 오, 보시나요? 제가 여자가 아니고 머리 빗는데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게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머리가 짧아서 뭐 이게 부드러운 건지 잘 빗기는 건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그냥 일단 그냥 느낌만 봐도 부드럽게 잘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자극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가 좀 난리 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걸로 봐선 엔젤빛의 자극도는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려 좀만 빗어보자. 얼마나 자. 오, 뭐 벌써 통 엄청 많이 닦아리야. 이거 비 잘 산 건가? 아이고 시원하지? 시원하지 까리야. 기다려봐. 먹을 거 아니야, 까리. 네 털이야. 와. 일단은 잘 비키는데, 아, 제가 생각을 못 한 게 있네요. 이 털 어떻게 골라내지? 일반적으로 강아지 브러쉬들은 이렇게 털을 제거하는 게 쉬운데, 얘는 사람용이 그런 걸 고려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용으로 만들어져서. 털 제거를 일일이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이게 일이네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털이 이렇게 와, 근데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몰랐고 브러쉬 색상이 블랙이다 보니까 티가 훨씬 많이 나네요. 까리를 마지막으로 우리 4개월 차 된 이제 여우 완전 여우 같죠. 털도 많이 빠져서 피셜 말라가고 있는 까리의 모습입니다. 개라기보다는 솔직히 사막여우에 근접한 모습을 시크한 시바견 까리였습니다.